그다음에 기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룹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만 언급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검색 엔진 스파이더가 링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이트를 확인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링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런 GUI 환경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자, 제가 이미지 검색을 해서 링스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를 보여줄 때, 텍스트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아주 오래된 형식의 브라우저가 링스입니다. 바로 이런 링스와 같이 이 사이트를 해석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쿠키나 세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적 최신의 어떤 웹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여러 너무 화려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검색 엔진이 그 웹페이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정보를 텍스트 중심으로 깔끔하게 표현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션 아이디나 사이트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없이도 검색봇이 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페이지를 로그인을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게 되면 검색 엔진을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페이지는 검색 엔진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뭐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가 if modified since라고 하는 헤더를 지원한지 확인한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 웹페이지가 언제 수정됐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검색 엔진이 마지막으로 그 문서를 해석한 이후에 다시 방문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문서를 분석한 이후에 어떤 특정한 변경 사항이 없다라는 사실을 검색 엔진이 이 기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웹페이지를 검색 엔진이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구글한테도 좋고, 그리고 그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트래픽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츠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검색 엔진 세계에선 중요한 그런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이 홈페이지에 그 최상위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을 위치시키게 되면 검색 엔진이 그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그 사이트에 로봇.txt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로봇.txt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그 사이트에 있는 그 페이지들을 크롤링, 즉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는 그 사이트의 소유자가 나는 이 사이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검색 엔진에게 제공하지 않겠어. 아니면 어떤 로봇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라고 기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로 제외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열어놨는데요. google.com/robot.txt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요긴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글에서 다른 검색 엔진이나 다른 로봇들이의 접근을 허용하는 부분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일종의 정책 파일입니다. 이 정책 파일에 따라서 이 검색 엔진들은 검색할 것과 검색하지 않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천텍스트라고 하는 이 파일을 어떤 정책에 따라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이 좀더 개방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폐쇄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검색 결과 페이지나 자동 생성되는 페이지 등 검색 엔진을 통해 들어오는 방문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로봇.txt를 사용해서 크롤링을 차단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얘기는 구글도 그런 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웹사이트의 성능을 최적화해서 웹사이트가 빠르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뭐 구글 입장에서도 어떤 사이트를 분석하는데 그 사이트가 열리는데 하세월이면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비용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빨리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품질 가이드라인은 이 컨텐츠를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떤 형식의 컨텐츠를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굉장히 윤리적인 얘기입니다. 딱 읽어보시면 도덕 교과서에 나올 만한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니까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 랭크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예, 이번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글 같은 검색 엔진들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랭킹, 즉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뭐 구글닷컴이라는 사이트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순위를 높이고, 또 어떤 사이트는 신뢰성이 낮거나, 어떤 사이트는 포르노 사이트거나, 어떤 사이트는 도박 사이트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 낮춰버립니다. 예,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페이지 랭크가 높은 사이트가 더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페이지 랭크가 높다는 것은 더 많이 노출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검색 엔진 업체들이 목을 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이 페이지 랭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웹페이지의 평판입니다. 즉 A.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을 때 A.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을 때그 사이트의 평판을 구글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른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트의 평판을 높고 낮음을 간주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유명한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을 더 높게 올려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페이지 랭크고 페이지 랭크가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글만의 방식이라기보다는 검색 엔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되었다고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냥 교양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뭐 저도 검색 엔진 최적화 전문가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동시에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이것을 공부하는 이 맥락에서는 여러분이 HTML의 어떤 태그들이 있잖아요. 그 태그들을 의미론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HTML에는 CSS라는 게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똑같이 이미지를 그냥 디자인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태그나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그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그 태그의 의미에 맞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검색 엔진과 같은 로봇들이 그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그 사이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되고 그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